이번에는 한 줄 스파이럴. 한 줄로, 자, 풍선 네 개 중에서 이 빨간색을 이렇게 한 줄로만 해서 이렇게 꽈배기로 올라가는 그 패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줄 스파이럴입니다. 이렇게 끼고요. 이렇게 돌려주고, 다시 똑같은 이렇게 놓고요. 한 바퀴를 온전히 돌려줘도 되겠지요. 그러면 푸추샷, 빨간색, 빨간색.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것과 이것 사이인 1이 들어가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요.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온전히 돌려줘도 이 자리로 오겠죠. 그러면 빨간색, 빨간색, 빨간색. 그 다음에는 빨간색이 이 사이로 들어가면 됩니다. 한 번만, 자, 만약에 한 번만 지금 하실 거면요.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. 어찌 됐건 간에요. 자, 이렇게 패턴으로 지금 넘어가면서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네 개의 풍선 중에 하나만, 자, 지금 빨간색으로 했는데요. 푸추샤가 한 줄로 이렇게 꽈배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 풍선과 이 풍선 사이인 이곳에 들어가면 되겠죠. 자, 이번에는 두 줄 스파이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요, 보면 노란색 두 개, 푸추샷 두 개를 본 다음에요. 두 개를 서로 이제 묶어서요. 자, 이렇게 갖다 댄 다음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붙게 해도 되고요. 자, 일단 붙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두 개, 고스란히 반 개만 넘어와서 두 개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죠. 자, 두 개가요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이렇게 두 개, 고스란히 위로 또 두 개, 그 다음에 또 이 위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넘어오겠죠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떨 때는 두 번 꼬고 어떨 때는 지금 한 번 꼬는데요. 저는 실외에서는 두 번, 실내에서는 한 번 꼬기를 권장합니다. 자, 이렇게요. 자, 카메라가 안 보기 때문에 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되겠죠. 두 줄로 이렇게 꽈지게 됩니다. 지금 두 줄로 꼬았기 때문에요. 이렇게 조금만 보면 별로 예쁘지 않아요. 자, 지금 보여드린 패턴은 최소한 6m 정도는 꽈줘야 되게 쫙 꽈지면서 이렇게 두 줄이 그대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. 자, 지금 보여드릴 패턴은요, 역시 꽈배기입니다. 역시 꽈배기인데, 이번에는, 자, 이렇게 지금 그대로 보면요, 노란색 푸추샷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금 마주보게 꼬는 더블형입니다. 더블형, 꽈배기 더블형입니다. 보세요. 이렇게 꼰 다음에 이렇게,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요, 푸추샷 이렇게 되죠. 반씩. 그 다음에 노랑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봐도 살짝씩 틀어지는 거죠. 이게 가장 많이 써먹는 패턴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요. 이렇게. 서로 마주 보게요. 자, 한 번만 돌릴 거면 이렇게 꽈배기가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요. 이거는 굉장히 쉽고 많이 지금 해보는 패턴입니다. Thank you.